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eve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며칠 쉬다가, 그죠? 이틀 일하니까 또 내일 쉬는 날이네요. 아,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죠? 자, 금요일 저녁인데, 아, 같이 이렇게 또 모여서 공부하겠다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닥터 K가 이제 유료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말 열정적으로 전 방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국민연금투자 자문사 설립을 위해서 첫 번째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마쳤고요. 유관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루만 해도 지금 8분 지금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예약하신 분이 15분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닥터게 또 열심히 했다,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정해 주는 듯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꼭 뭐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무료 회원들도 같이 공부할 거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영상 보기가 용이하다면 여기는 매매일지라든지, 자, 우리 인원들이 매매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면서 공부할 거리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수익 공개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그죠? 뭐 7% 이렇게 난 부분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 방송했던 거 아침 시향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와서 차근차근하게 공부하기에는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채팅방 인원들 중에서 만약에 가입 안 한 분 상당히 있거든요. 더 이상 뭐 해라 말아라고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본인들 선택이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잘 몰랐다면 들어와서 좀 공부해 보시라. 자, 오늘은 유료 회원 분들 포트폴리오 분석을 좀 해야 월요일부터 또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세분권을 할 겁니다. 최근에 닥터K와 엄청 친해지고 있는 해주님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제에서 열정적으로 요새 공부하고 계신 시리님, 그리고 오늘 총 가입하셨는데 바로 VIP로 가입하셨어요. 레이언 홍님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 보죠. 자, 레이언 홍님은 방송을 잘 안 들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다른 분들 거는 닥터K 포트폴리오는 제외합니다. 방송에 있으니까. 레이언 홍님은 오늘 처음 뵙, 저하고 얼굴 익힌 건 처음이니까 뭐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산업하고 SK이노베이션 있으니까 나머지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패스한다. 앞전 방송들 보시면 된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남겨놓으십시오. 이러다 보면 종목 상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부는 종목 상담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 하고 2부에는 실전 매매 할 거예요. 분보 매매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닥터K가 제법 확률 높은 매매를 한다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분봉 매매가 있거든요. 분봉 매매 그 부분을 실전 매매를 통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우리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도 그 하락장에서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분봉 매매 모르겠는데 그냥 봤다. 닥터K가 알겠느냐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보다 보니 어느새 눈이 뜨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 자이글님의 현대건설 기계까지 일단 받아놓고 64,000원 비중 100% 100%씩 하면 안 돼요. 언제 샀는지 좀 남겨주십시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최근에 닥터케이어 엄청난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자 해주님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아까 간단하게 채팅에서 남겨줬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죠. 그죠? 열심히 하겠다고. 2월 16일 날 지금 위에 자막 나가 있죠. 참석하십시오. 서울 신도림역에서 강의합니다. 놀러 가는 거 취소하고 오겠답니다.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열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호텔 신라 81,140원. 81,140원이니까 여기 인근입니다. 그래서 매수 일자는 언젠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일단 호텔 신라가 추세가 주식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해야 되는데 추세가 무너졌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닥터케이도 최근에 관심을 좀 가지다가 다시 관심권에서 약간 배제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려고 하길래 관심권에 살짝 넣었는데 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빼버렸습니다. 일단 여기권역 하락 추세니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다가 이렇게 돌파 시도 나왔다면 위로 이렇게 잘 갔었어야 되는데 실패가 됐어. 실패. 그죠? 실패했으니까 지금 안 좋아요. 사실은 오늘 던졌어야 돼. 4%나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금액이 좀 작게밖에 없다고 이야기 듣긴 했는데 아무리 작은 금액이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 안 샀어요. 본인 말고요. 본인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얼마 안 사서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많이 샀으면 그 잽싸게 던질까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게 샀든 많이 샀든 항상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만 그것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된다. 그래서 오늘 4% 빠지고 있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건 매우 잘못했다고 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옆에 없으니까 떼치도 못하겠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평선 다 깨지는 하락 추세를 진입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던졌어야 되는데 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혼을 좀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내일 밑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7만원권까지 빠지기가 쉽고, 7만원까지 빠지는 것을 용인, 여기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왕 오늘 놓쳤다면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 7만 4천원 이상 일단 강하게 놔야만 8만 1000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그래야만 본인 본전까지 갈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으니까, 한번, 낙폭 과대한 종목들,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들어온다면, 이런 부위처럼 들어온다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내일 만약에 처진다면,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 추가 매수해서 빠져놓은 방법도 있겠으나 바쁜 것 같으니까 그것이 안될것 같으니까 이왕 손실 본거좀 아깝긴 합니다만 그죠? 늦었기 때문에 밑에서 처졌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20일 못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20일 강하게 돌파 내일이라도 이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했다가 본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좀 낮아요. 내일 바로 들어올릴 가능성 좀 낮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좀 낙폭이 있거든요. 그죠? 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낙폭이 좀 있어요. 그죠? 항공 여행 관련도 별로 안 좋았고. 그죠? 그래서 호텔 신라가 반등을 좀 한다면 본전권까지는 어느 정도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처해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폰으로 본 거하고 왜 이리 느낌 다르지?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죠? 유료 채팅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장 마치고였나? 됐습니다. 그 지금 시간 그럼 너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이걸 다안 던졌다고 제가 되게 좀 뭐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재성님도 같이 있죠 같이 들으십시오 이러한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질 때 던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데서 샀거든요 올라왔을 때
빨리 사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미리 이야기했고, 여기가 깨질 때안 던지고 뭐 했냐고 연락에 혼을 냈던 종목인데요. 코가 막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18,000 깨지면 안 돼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18,000 깨지면, 저점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고, 반등 나와도 20일과 여기 위에 탄탄한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 뭐라고요? 고압전류다 생각하면 돼요. 고압전선이라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다 타요. 지시 하면서. 넘어가기 힘들다 이거죠. 2만 원권까지 가면 땡큐하고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00원이네. 그죠? 그래서 반 던졌다고 했는데, 밑으로 더 처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주의 종목은 하나가 남았죠.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어차피, 본인의 아픈 부분도, 덜쳐내야 돼요. 31만 7천 원인데, 매수 단가가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만에 빠졌어요. 그죠? 아, 10만에 빠졌어요. 30% 빠진 겁니다. 그죠? 닥트K의 의견을 31만 원대 까지는 거 보고 30만 원 던지라고 한다면 이거 낙폭을 다 피해냈는데, 만약에 예전에 먼저 알았었으면 그런 생각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거,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같이 열심히 하시고 저의 의견을 한번 잘 곰곰이 잘 받아들여 보시고,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던질 때 던지고 들어가서 먹고 한다 말이죠. 여기 들어가 가지고 바로 8% 먹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살때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여기가 저항권이니까 여기까지 먹으러 가겠다. 그리고 피해내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또 바로 8%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조금 뭐 먹다가 1.5% 손절하고 그냥 다 피해내고요. 여기서 20만 3천에 들어가가지고 20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해서 1.5% 깨지고요. 20만 원에 다시 복수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몇 프로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21만 원에 목표치를 가져갔다가 강할 것 같으니까 더 들고 가서 적당히 다 청산하고 사고 팔고 해서 12% 정도 먹어낸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매매한 분이 있으니까. 그죠? 잠깐만요. 자, 여기 셀트리온 같이 먹었던 분 1번 눌러. 예이야. 레이첼이도 먹었던 것 같은데. 먹은 사람 있어요. 방송에 다 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거의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그죠? 창이도 먹었고, 병이가 먹었나? 많이 먹었어요. 그죠? 닥터케이 방이 원래 셀트리온 때문에 모임 방이다시피 하니까 먹은 사람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중장기라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빠지는 시그널들 다 패스하면 안 된다. 이런데 전부 시그널이거든요. 그죠? 전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비중 축소했다고 알고 있고, 20일 안 깨지면 더 홀딩입니다. 중장기로 가고 있는 분들, 시리님도 가지고 계시죠? 다 동일해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위에 물려 계신 분들, 27만 5천원 막 이런데 막 물려 있잖아요. 그죠? 시리님 27만 6천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그냥.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몰라서 못해서 썼다고 본다면,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잘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지나간 내 매수 단가를 잊어야 돼요.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뭐 제가 얄밉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얄밉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아픈 것을 좀 건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은 사람? 먹으면 돼요. 인실님도 먹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거제에서 서울까지 강연에 들으러 오기 위해서 구정 때도 일하셨다면서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은 배반을 안 해요. 이 세상은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배반을 안 한다고요. 우리 같이 가면 돼요. 닥터케이가 손잡고 딱 끌어드릴게. 그죠? 열심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이는 저보다 뭐 많을지 몰라도 주식은 제가 선배입니다. 제가 이끌어드릴게요. 같이 하시면 돼요. 그 대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매매일 진한기란 매매일 진한기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그죠? 여러분들은 선수, 저는 트레이너. 저는 선수 겸 트레이너. 그런 사람들 있죠? 플레잉 코치라고. 그죠? 나중에 선수로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20일 임금까지 빠진다는 것도 일단 예측이 맞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신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뭐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고, 차라리 올라타고 눌려주면 신규는 생각해 볼 텐데, 하락 추세라서 별로 크게 많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적당히, 보고 있고,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 반드시 해야 된다. 20일만 깨지면 20만까지 까지거든요. 봤잖아요. 19만 3천까지 빠진 거 봤죠?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밝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주식은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면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고요. 나빠 보이면 던져야 돼요. 속으로 본인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흔들림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최고로 미쳤을 겁니다. 우와, 대박 날라간, 여기 얼마입니까? 20만 원에서 24만 3천까지 이틀 만에 갔어. 20%가 갔는데 대박 밀어버리죠? 죄송합니다. 정말 짜증나고 화났을 겁니다. 그죠? 무슨 이런 잡주가 있습니까? 그죠? 20% 갖다 대민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갭 상승 나왔을 때 가만 안 있는다고요. 누가 공매도들이 가만 안 있다고요. 왜? 아니, 시총 3위 종목이 이틀 만에 20%를 가는데요. 잠깐만 넘어가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가볼까요? 닥터K를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던 종목 4위인데 20% 갔어요. 우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왜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막 매도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 잡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지금 가지고 있겠습니까? 기관 내지는 트레이더들이 가만 안 있다고요. 쭉쭉쭉 가면 모르겠으나 빠지기 시작하면 던지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이 가는 종목은 없다.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일단 셀트리온은 20일만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라. 자, 여기 저항권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비교적 시총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이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도 좀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것은 쇼커버링 물량도 있을 것이고요. 공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하는 쇼커버링도 있을 수 있고, 저점이라는 낙폭과대라는 그런 견해들 때문에 사 들어오는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어버리면 24만원권까지는 또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24만원까지 가면 땡큐하고 적당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곧 죽어도 셀트리온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눌려주면 다시 이평선들 돌려내는 이런 시점에서 지지권에서 양봉 쓰면 매수하고.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 보초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같이 유료방에 계신 분들이니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셀트리온은 해 가셔라. 자, 이왕 셀트리온 했으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까지는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드님 거 하고 그 다음에 에드님 거는 해결이 되겠네요. 중간에 셀트리온 삼형제는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위에 이제 이 78,000원권까지는 갈수 있는 모양까지는 됐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에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60일 안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오늘 종가권 밑으로 내려오면 좀 곤란하고요. 만약에 깨지면 20일 막 터치하려 하면 상당히 곤란한데, 20일 깨지면 안 된다. 바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78,000원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반등시도 자꾸 나오면 모르겠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국내 영업 판권을 셀트리온에 넘겼다는 그 의혹에 대한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이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야, 진아, 결론 안 났지? 내가 세력이다. 저 친구가 현직 제약 딜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닥터K 무료방에도 여러분들 오시고 싶으시면 다음 카페 무료 채팅방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각계각층에 전문적인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들 가지고 계시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처지면 곤란하다. 위로 올라가도 단기 78,000원권 이상은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이제 60일, 21일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올라간다면 66,000건까지는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보면 에드님 계십니까? 에드님은 단가가 비교적 괜찮아요. 제 이야기 듣고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HLB는 이야기 해드렸고, 그죠? CJ 헬로도 했고, 그죠? 셀케도 73,900원. 제 이야기를 듣고 한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그죠? 대용제약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데, 대용제약 참좀 안타까워요. 들고, 신나게 들고 있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을 먹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날랐어요. 닥터K가 찍으면 제법 잘 가요. 그죠? 잠깐의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닥터K가 예측 능력이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인정한다. 인정한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닥터K가 뽑은 거는 개박살나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회복도 잘 되고, 제법 잘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 인정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용제약은 채팅방에 나보타 2분기부터는 미국 수출 예정돼 있고 상반기에는 유럽 허가 유럽 허가가 뭐라고 돼 예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전직 대용제약 근무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건 정보라기보다 그냥 업계 내에 근무한 사람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진아, 다음에 이창락 선생 만나면 제가 닥터 K하고 잘 압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라. 누군지는 잘 모른다더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이번에. 너 병원에 대용제약금 많이 들어가나? 많이 들어간대.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그젝스. 이것을 2150원. 뭐 하는 회사입니까? 통신 장비. 통신 장비입니다. 자, 언제 샀는지 9월 달에 샀다 하셨어요.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2150원. 자, 작년 9월달로 넘어가죠. 자, 여기 인근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실님 이제 공부하고 계시니까 뭐가 잘못됐다. 내가 뭘 잘못했다. 먼저 자아비판을 좀 해봅시다. 북한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된 것 같다. 본인이 먼저 남겨보십시오. 그죠? 잘못된 게 있어요. 딱 그냥 한눈에 보면 딱 있잖아. 자, 이렇게 상승한 추세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잘못 뭐저 만나기 전에 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이렇게 우상향할 때 해야 되는데 밑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지점 중에 하나에서 들어갔습니다. 왜? 자, 추세가 완전 무너지기 시작한 여기가 넥라인이라거든요. 넥라인 인근에 와가지고 샀기 때문에 처지기가 훨씬 쉬운 자리입니다. 이평선 위에 다 있잖아, 거의. 사면 안 된다고요. 샀으면 여기가 깨지면 2,000원 정도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그냥 땅굴 팠다가 자,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정말 운이 좋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의 관심 따위는 없어요. 2,000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적어도 만원 이상 정도 하는 거 하십시오. 2,000원짜리 이런 거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단기 저항권에 왔습니다. 그죠? 여기를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강하게 이탈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일단 멈췄어요. 240일의 저항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를 뛰어 넘어가면 본인 본전도 갈수 있어 보입니다. 자, 제법 강하게 왔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강하게 올랐단 말이죠. 방송 계속 들었으면 아실 테지만 양봉이 3개 서면
보통 조금 조정받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가볍게 받으면 조금 홀딩하시고, 예를 들면 막 은봉이 크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몇 프로입니까? 막 5%씩 떨어지고 이러면 5%입니까? 4%네, 그죠? 4.8. 그렇게 떨어지면 좀 청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잘못하면 밑으로 다시 꼬꾸라지거든요. 자, 조건 말씀드립니다. 비교적 가벼운 조정으로 도치나 이런 걸로 이제 조정을 이룬다면 이런 식으로 횡보에 가깝게 조정을 받는다면 홀딩. 그렇지 않고 은봉이 뚝뚝 떨어지면서 뭐한 3%대씩 떨어지고 하면 비중을 축소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더 심하게 떨어진다 싶으면 다 청산하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경우 좋은 경우로 올라탄다면 홀딩입니다. 올라탄다면 본인 본전권까지도 갈 수는 있어 보이나 그것은 주가의 흐름이 이러한 종목들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드시고 강하게 올라간다면 홀딩해서 적절하게 매도 시그널 넣을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밑으로 처지게 되면 가볍게 처지면 홀딩, 세게 밀리면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처지면 다 던져버린다. 그렇게 하십시오. 천지도 몰랐다. 그러면 안 돼요. 소중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천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할수 있습니다. 우리 방에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원샷님이라고 친구 따라서 한 제밖에 없댔다 저한테 혼났다가 잘못했다고 적으라고 또 적어요. 그래서 인연이 됐어요. 운전점 하세요. 공부하시면 다 되고요. 닥터케 방송을 좀 그래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닥터케이가 주입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몸에 배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트레이닝의 결과거든요. 이제는 자동에 가깝게 은봉 떨어지고 이러면 손이 나간 사람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거 던져야 된다 하면서 몸으로 반응해온 사람 있을 겁니다. 레이첼이 같은 경우나 여기 있는 사람도 제법 이제 방송 좀 같이 들었던 분들은 은봉 떨어지면 이거 던져야 된다고 반응한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죠? 오히려 뭐 너무 빨리 반응해가지고 양양이 같은 경우에 조금 들어가 될 만한 자리에서 던져버립니다. 양양이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제법 잘할 수 있는데, 그죠? 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또 매매에 대한 건또 본인한테는 좀 별로인 상황이 돼 가는데 어쨌든 취직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은봉 보면 초조하대요. 그래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인실린 것까지도 이제 정리했고요. 이제 레이안 홍님, 우리 산업하고 SK 이노베이션. 자, 우리 산업은 닥터케이 포트인데 오늘 들어갔다 하셨어요. 오늘 들어갔는데 매수 단가가 35,200원. 좀 물렸네. 아침에 들어가시는 모양이네, 그죠? 아침에 제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들어간다고 승부 본다 그랬어요. 참 여기 밀릴 자리 있으면 밀렸습니다, 그죠? 밀려가지고 좀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비교적 안 던졌던 이유는 아침에 수소차가 좀 강세였거든요.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애들이 강해서 그냥 조금 홀딩했는데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뭐 우려할 상황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 60일 지지를 보고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쫙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 아마 이거 사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34,000원권 정도만 지지하면 큰 무리 없어 보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용인하고요. 가능하면 여기 위로 바로 35,000원권까지 뛰어 오르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강하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강한 창대 양봉을 박았으면 어저께 한4%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죠?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자마자 한3%간거 아닙니까? 1%대 제가 사라 했으니까 사자마자 갔거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좀 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주춤했다는 것까지는 뭐 용인할 만한데 더 이상 처짐이 조금 별로다. 60일 깨게 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밑에까지 처져버리면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로 빠져나오든 아니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전환된다든지 하면 여기 60일 깨지면 비중을 많이 줄여나가고 추가 매수는 안할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또 다른 시나리오로 여기 밀렸다가 이런 양봉 60일권역에서 양봉 다시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마 여기 60일은 지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지장이 이렇게 저항받던 주가가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지지받죠. 여기도 지지권이라서 딱딱이 딱 미리 시나리오 생각해 놓고 딱산 거거든요. 한 번에 깨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히 본전권까지는, 수익권 내지는 적당히 본전권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빠져나올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좀 사들어오고 기관 뭐 많진 않지만 조금 사들어온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닥터케이 한동안 좀 많이 매매하던 종목이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제마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오일하고 완전 관계 있거든요. 오일이 이렇게 박살이 났잖아, 그죠?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거든요. 그러면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 박살날 때 같이 박살나고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유가와 같이 연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매수가가 183,000원. 오, 이거 그냥 본전권이네. 이건 언제 샀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 60일권에 헤딩하면서 20일에서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깨면 안 좋고요. 깨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이것은 밑에 볼린저 밴드가 좀 받치고 있고, 여기 강력하게 들어올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양봉이 있기 때문에 17만 8천은 여기 양봉권만 안 깨면 뭐 반도 나와서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20일 안 깨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일이 닥터킨 여기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뭐 적당히 왔다 갔다 한 종목인데 크게 수익은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손실은 없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여기 권역이면 혹시 방송 듣고 산 겁니까? 예전에 여기서 사뭐 팔을 많이 했잖아요. 레이언님이 닥터케이 방송을 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죠? 자, 결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19만 5천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처진다면 조금 비중 축소하고 먹고 다시 들어갔다. 밑으로 처지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전략까지 드릴게요. 지금 당장 SK이노베이션 크게 좋진 않습니다. 우하향 아닙니까? 이제 돌려내고 있는데 조금 약세예요. 자, 그리고 현금 비중 한50% 있다 하니까 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외국인이 첫 번째 대량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땡기고 있어. 4,330개야. 그죠? 밑으로 푹 보낼 것 같으면 얘네들이 말로 땡기겠습니까? 그죠? 적절하게 속도 조절까지는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살살 팔았어, 오늘.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오늘 이제 미국 상황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5 다우존스 나스닥 지금 장중에 우리 어느 정도 보고 있던 상황이니까 추가로 하락하진 않았으니까 오늘 미국이 한1% 안쪽 정도만 하락하면 월요일날 미국 때문에 더 추가할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왜? 미리 선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일단 또 다른 뉴스나 이슈 때문에 추가로 더 처진다면 우리도 이제 추가 하락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잠깐 야간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0.11 정도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붙들고 있어요. 1,108계약으로. 그러니까 닥터케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으로 올라올 때 외국계 자금들의 성격은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패시브 자금이라면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 연동되는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수 연동은 어떤 종목들이 합니까? 자, 업종 대표주들,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연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들을 너무 흔들어 버리면
자신들이 사들어오고 있던 종목들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바이코리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은 빨리빨리 선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내지는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도 V자 급반등에 가깝게 반등을 강하게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마찰,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영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 그 다음에 블랙시트 이런 부분들, 이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투심이 얼어붙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데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강하게 갈지 아니면 막 다시 흔들흔들 할지는 그런 상황도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외국인들이 저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강하게 연일 매수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게 죽이기보다는 여기 정도 개바락, 오늘 만약 미국이 추가 하락해서 개바락 시작했다면 여기에서 양봉으로 시연해내면 빠졌던 거, 개바락에서 빠졌던 거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못 들어올리고 밀려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고요. 밑에 쳐졌는데 이평선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면 그나마 다음 주는 변동성은 심각하기란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심할 수 있겠으나, 여기를 지지하는 양봉이 서야 된다. 그것이 가장 체크리스트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세 이어나가면 안 돼요. 재빠르게 다시 매수세 전환해주고 선물도 같이 풀어서 들어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지 월요일 아침 잘 체크하셔라. 닥터K와 함께. 그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료 회원, VIP 회원들의 포트폴리오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주님, 그리고 시리님, 레이언님 세분거 했고요. 또 내일 시간 나는 대로 재성님 거하고는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현대건설기계에 질문하셨는데, 자, 그리고 우리 민행 선수 카페 24 11만 700원 가지고 있다. 240, 120일 넘어가는지 보면 되겠다. 되냐? 그거 물어봤어요. 두개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건설 기계는, 우리 라이딩 선수가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제시했던 종목인데,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64,000원. 야, 64,000원이면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죠? 64,000원, 여기를 지나고 내려왔으니까, 어느 권역에 있어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락한 추세로 접어들 때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그죠? 썩 주가가 안 좋습니다. 잘 올라가지 못하다가, 횡보에 가깝게 하다가 그냥 확 쳐져버렸습니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지지했던 권역인데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밑으로 쳐져가지고 52,000원 밑으로 쳐지면 안 좋거든요. 52,000원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탄탄하게 시간을 제법 오래 끌면서 탄탄하게 받쳐놓고 저항 받는 것을, 횡보에 가깝게 저항 받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황은 좋아요. 그렇다면 조정도 이렇게 옆으로 슬슬슬슬 받고 20일과 120일, 60일 올라오도록, 우상향 올라오도록 적당하게 조정받고 간다면 모르겠으나 밑으로 세게 깨면 안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강하게 간다면 베리굿이죠. 본인 매수 단가 근처가 여기 인근이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64,000원이니까 여기 인근이네. 그죠? 120일을 딱 저항을 받을 거예요, 아마.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여기 인근까지 가면 일단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청산하고, 곧 죽어도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면 눌려줄 때 다시 팔아먹은 것 매수하면 여기 또 전고점까지는 또갈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한 전략은, 사고팔고 하는 전략은 가능하나 그것이 되려면 내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은 남북 경협하고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일단 산 시점은 좋지 않으나 일단 반등하려고 밑에 이평선들 100, 240일 빼고 다 돌려낸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월선을 그래도 타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조금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그렇게 암울하지만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비중을 또100% 가지고 계시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녀 IT 리포터 민행 선수의 종목 카페 24. 카페 24 11만 700원 들고 있다 했는데 저번에 여기 있는 산 걸로 알고 있죠. 11만 700원. 11만 700원? 요거 돌파, 전고점 돌파할 때 이제 들어갔다고 저번에 이야기 들었던 것 같고, 7천원 가까이 올랐네? 와우, 7천원이면 6점 몇 프로 올랐잖아. 자,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자, 내일이라도 여기서 그냥 적당한 덫이 정도, 적당한 덫이 정도 같으면, 일단 팔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음봉이 되게 여기 분봉상에서 제법 떠서 끝났으니까 이게 한번 처질 수 있거든. 자, 2%를 내줘야 되나? 11만 5천원 깨지기 전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위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청산하면서 가도 상관없고, 양봉이 섰기 때문에 오늘 3%니까 돌파 시도 나온 다음 더 홀딩 13만까지 노려볼 수 있고, 여기가 강한 양봉이기 때문에 대반 말아내리는 이런 음봉, 큰 음봉만 아니면 조금 적절하게 한번 들고 간 것도 나쁘진 않고, 왜? 직장인이니까 또 여기 빠지는 거 보고 팔았는데 대번 더 올리면 좀 못할 수 있으니까 좀 손절이나 익절의 범위를 직장인들은 조금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배운 게 있고 공부한 게 있으니까 여기 깨면 11만 6천을 깬다면 비중 축소 딱 했다가 여기에서 튕겨 올라가는 조짐 보면 다시 사놓고, 이것이 실패를 하든 아니면 못 사놓는 상황으로 크게 밀리든 하면 밑에 적당히 다 던지고 놓아라.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다. 11만 3천원권까지 들고 가본다. 매수가가 좀 올랐다. 분할 매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0분 또 했습니다. 오늘은 42분 했네요. 자, 첫 유료 방을 오픈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를 할수 있겠죠. 양호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방법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 역할은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닥터K도 손절합니다. 뭐 손절 안 한다고 생각하신 분 없겠죠? 다만 확률은 높습니다. 그죠? 그것을 검증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하시겠다 생각했겠지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한번 방송도 돌려보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지금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딸랑딸랑 하게 해주시고, 이제 무료 최강 and 유료 최강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료 3,000원밖에 못 벌어요. 주식 상처 탈출 팁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5분 쉬었다가 이제 실전 매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